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 자, 이어지는 순서는요. 이제 우리가 위험 요인을 알아봤으니까 잘 해결해서 돈이 모이는 가계부로 만들어 봐야겠죠. 구해줘 우리 집 가계부 시간입니다. 자, 정윤정 전문가님께 제가 이제 먼저 질문 드려 볼 텐데 오늘 사연을 신청하신 이 맞벌이 부부의 가계부와 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 보셨잖아요. 근데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고정지출에서 남편과 아내분의 노후자금을 추가해드렸습니다. 매달 남는 잉여자금이 가족 행사비나 자녀 추가 교육비로 그렇게 활용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부부의 연금이라는 이름표를 딱 붙여서 목적 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아내분에게 개인연금의 비중을 좀 더 둬서 달러 변액연금으로 30만 원, 남편분에게 변액연금과 IRP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와, 이렇게 잠자고 있던 돈이 전문가님의 손길을 거치니까 든든한 연금으로 깨어났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님의 가정은 은퇴까지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잘 짜나가느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우선 아내분의 퇴직연금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시금 수령이나 퇴직 시점에 앞당겨주는 경우 등을 고려해서 비중을 크게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은 장기적으로 오래 납입하며 이율 적용과 환차액을 동시에 노려서 안정적인 노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달러 연금 보험을 준비해드렸습니다. 남편분은 아내보다 소득이 높고 세액 공제를 더 챙기셔야 하기 때문에 투자형 IRP를 추가하였으며 네. 지금의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 연동형 상품보다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ETF에 투자할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으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남편분, 아내분 상황에 다 맞춰서 거의 뭐 골라받는 재미가 있게 진짜 다양하게 구성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국민연금과 더불어서 퇴직연금 그리고 달러라는 화폐 자산, 미국 ETF로 분산 투자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금융 환경의 변화가 오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지킬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렸고요. 네. 그래서 소중한 은퇴 자산을 그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좀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청자님의 가계부 리모델링을 한 줄로 정리해 드리면 이 가계부의 글로벌화 그리고 배분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죠? 네.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이미 금리와 연동되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금리와 반대되는 투자형 변액연금과 달러, IRP 등 다양한 연금 재원의 배분을 통해서 은퇴 자산을 글로벌화시키고 배분시켜서 최대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시면서 아, 진짜 내게 맞는 이 연금 준비, 노후 준비는 뭘까 너무너무 궁금하고 답답하신 분들은요. 저희에게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가계부 리모델링이 필요한 분들은 02-3772-9406 02-3772-9406 무료 전화로 사연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유료 문자 100원의 문자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궁금한데요. 정윤정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기존에 시청자님께서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좀 살펴보면요. 남편과 아내분이 국민연금이 각각 60만 원과 32만 원, 그리고 남편의 퇴직연금으로 43만 원, 아내분의 개인연금으로 15만 원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아내분께서는 퇴직금을 일시로 지급을 받아서 주택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총 예상 수령액은 150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조대의 출동으로 저희가 남편의 퇴직연금과 이제 개인연금을 준비해 드림으로써 네. 40만 원 상향되었고 그리고 아내분은 55만 원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45만 원의 연금 예상 수령액이 나왔습니다. 와, 아니 연금 수령액이 95만 원, 매달 95만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갖고 온 걸까요?
네, 사실 이 변화의 가장 큰 특징, 핵심이랄 것은 이전 가계부와 비교해서 저희 구조대가 변경해드린 가계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노후 준비를 시작했다, 입니다. 네. 네, 사실 연금의 핵심은 얼마나 빨리 시작해서 얼마나 일정한 기간 동안 돈을 모아서 거치를 오래 해두느냐, 인데 예를 들어서 20대에 10년을 납입하면 대략 40년, 50년을 거치해두고 연금을 수급받을 시기가 되면 대략적으로 내가 낸 돈의 두세 배, 많게는 다섯, 여섯 배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도 돈 쓸 곳이 많다며 미루다 보니까 4, 50대가 되어서야 이제서야 부랴부랴 연금을 준비하게 되니까 그러면 금융사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돈을 받아서 충분히 불려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넣은 돈과 받는 돈의 액수 차이가 얼마 안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가계부와 지금 가계부의 가장 큰 달라진 점은 바로 노후 준비를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미리 시작했어야 됐어요. 진짜 이걸 미리 알아가지고 10대부터 시작을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아유, 어쨌든 시작이 반이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게 크게 많이 바뀌었을지 일단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우선 저희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송을 지향하기 때문에 중요한 네. 포인트 하나. 우선 아내분의 퇴직연금은 현실적으로 연금 재원을 수령하는 데에는 조금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출산 등의 이유로 근속기간이 남편분에 비해서 다소 짧은 것과 중간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돈이 필요한 것들에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에게는 좀 더 오래 시간 납입할 수 있고 장기적인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달러 연금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드렸고요. 네. 남편분에게는 개인형 IRP를 통해서 퇴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또 비과세 혜택을 누리며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ETF 변액연금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시청자님은 맞벌이 부부시잖아요. 자녀가 두 명이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림살이가 굉장히 빡빡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당장 내가 노후를 위해서 20년 후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살 돈을 떼어놓고 현재를 생활한다. 이게 과연 말처럼 쉬울까요? 저도 주부라서 너무 공감하는 말이에요. 네. 양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지금 쓸 돈도 없는데 미래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게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여유가 없다고 해서 내 노후까지 가난하게 만든다면 정말 더 큰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나의 불안한 노후 준비는 결국엔 우리 소중한 자녀들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좀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아, 그럼요. 대한민국에서 자녀들한테 보탬이 되면 될지 이렇게 짐이 되고 싶으신 부모님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금 가입을 하신 분들 중에 활용하면 좋은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은 첫 번째, 추가 납입입니다. 연금보험에는 월 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내가 가입한 게 월 20만 원짜리 통장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월 60만 원까지 활용할 수 있는 복리연금 통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추가 납입 부분은 혹시나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를 하셔도 괜찮지만 연말정산 환급을 받거나 회사에서 상여, 보너스 등을 지급받게 되셨을 때 그때 일시납으로 추가 납입 한도 내에서 납부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번에 저희에게 구조를 요청했었던 맞벌이 부부들도 연금 수령액을 약 3배까지는 상승시킬 수 있을 겁니다. 와. 네, 그리고 수시로 중도 인출을 활용하셔서 자녀분들의 교육 자금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목적에 맞게 저축 자금을 분산하면 가장 좋겠지만 여유가 되지 않을 때에는 두 가지 목적을 하나로 준비해도 좋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교육비나 자녀 나이에 따라 소비가 증가되는 때에는 인출을 통해서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을 때는 추가 납입을 활용한다면 보다 유연한 현금흐름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계속 이렇게 들을수록 진짜 빨리 좀 만났으면, 빨리 좀 알려주셨으면. 전 이제 알았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괜찮을까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그 부분은 바로 약관 대출입니다.
지금 중도 인출과 약간 대출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눈빛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데 MC님 딱 걸리신 것 같아요. 맞았어요. 일단 중도 인출은 내가 적립한 금액에서 돈을 인출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갚아야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할 때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약간 대출은 말 그대로 대출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정해놓은 소정의 이자를 저희가 납부를 하게 되고요. 대신 적립금이 하나도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적립금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복리로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 대출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용하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금보험을 유지할 때 알아두면 좋은 방법들 알려주셨는데, 자, 신웅이 전문가님,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또 알짜 정보가 있다고 하던데 뭐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알면 알수록 돈이 되는 게 바로 연금이죠. 제가 알려드린 알짜 정보는 피보험자를 자녀로 하는 종신연금보험의 연금 상속입니다. 오, 네. 자녀와 부모가 연금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플랜인데요. 예를 들어 자녀 이름으로 가입한 월에 20만 원의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 연금보험에 여유가 될 때마다 매월 20만 원 또는 두 배인 40만 원씩 추가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 나이 45세가 되었을 때부터 부모님은 평생토록 연금을 받아 쓰실 수가 있는데요. 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평생 여유롭게 연금을 쓰시고 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연금은 그대로 자녀에게 상속이 되어서 자녀가 오랫동안 다시 연금을 쓸 수 있는 하나의 연금 상품으로 두 명이 연금을 받았을 수 있는 형태의 꿀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하나의 연금 상품으로 두 명의 노후가 준비가 가능한 연금 상속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정연정 전문가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뭐가 네네.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네. 질문을 좀 하나 먼저 드릴게요. 네, 뭐요? MC님은 죽을 때까지 월 300만 원씩 나오는 부모님과 네. 한 10억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어느 분이 더 효도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게요. 월 300과 부동산 10억 둘 다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10억의 부동산이 근데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분들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돈으로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효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네. 정말 우문현답이신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건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드리기 위함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월 300만 원씩 연금이 지금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금에서 자유롭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10억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매년 납부해야 돼요. 그리고 10억의 건물이라면 이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감가상각이 일어날 거고 거기에 관리비와 수리비까지도 고려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월 300만 원씩 연금이 나오게 될 때 또 하나의 장점은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과 그리고 매월 나온다는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안정성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소중한 내 자녀에게도 그리고 너무 이쁜 손주 손녀에게도 바로바로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했을 때 김병의 효자 없다라는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월마다 300만 원씩 나오는 부모님이라면 아마 그 효심이 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월 300씩 나와서 자녀들, 손주들한테 이렇게 용돈도 턱턱 주시면 아마 알아서 이렇게 효도도 하고 문안 인사 드리고 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신웅이 전문가님이 알려주신다면서요. 네, 연금을 준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 알짜 정보이면서 오늘의 핵심 내용이겠네요. 바로 달러, 변액, ETF, 펀드 등 다양한 배분 전략을 통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라 입니다. 연금이란 오늘 사연 주신 시청자님처럼 2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40년 후, 50년 후 또는 5년 후, 10년 후처럼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루 앞에 주식시장도 이렇게 점치기가 힘든데 그렇게 먼 미래를 요새 말로 근자감이라고 하죠. 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배짱을 튕기기보다는 자산 종류별로 배분해서 안정적인 연금의 3층 구조를 만들자가 바로 오늘의 한 줄평이자 알짜 정보가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의 3층 구조를 탄탄하게 쌓고 저금리 시대를 해결해 나갈 방법은 결국에는 연금이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내용은 시청자님의 상황과 목적을 고려한 맞춤 상담이고요.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청자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청자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확 바뀐 시청자님 가계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선 매월 목적 없이 떠돌고 있던 돈 50만 원에 연금이라는 확실한 이름표를 딱 붙여줬는데요.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평균적으로 길기 때문에 아내의 개인연금의 비중을 더 높여서 달러 연금 30만 원을 더해 기존 연금 10만 원 합쳐 총 40만 원을 준비해 드렸고요. 남편에게는 변액연금과 IRP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금융환경의 변화에도 끄떡 없을 것 같죠.